네, 안녕하세요. 빨파고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김동은 삼성에 유리하고, 네, 비례는 한국 투자가 유리하게 됐죠. 마지막에 비례 경쟁률이, 네, 한국이 더 좋아졌죠. 네, 최종 청약 경쟁률 HK인허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에는 15시 기준이고요. 밑에는 최종이죠. 네, 보면은, 네, 균등 배정이 2.1에서 1.96으로 줄었고, 삼성은 2.46에서 2.23, 네, 4% 확률로 한주 가능합니다. 한국 투자 4% 확률로 한주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7,500주를 청약을 했고요. 비례 경쟁률을 보면은 네, 역전이 됐죠. 네, 339, 334였는데 386, 391, 삼성이 더 커졌죠. 네, 그래서 네, 9.59주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저는 삼성에다 청약을 했고요. 네, 9.59주가 나와가지고 이건 배정이 안 되죠. 그러나 네, 지금 중복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네, KB 같은 경우에 한 3,000계좌 정도가 중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는 네, 그래서 정확한 건 알려줄 수 없지만은 3,000계좌가 중복이라서 빠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한국투자 삼성도 중복이 있을 테고 네, 빠지면은 0.6이 9.6이 넘어가면은 10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12주 정도 배정을 받는 거고요. 여기 숫자가 잘못 나네. 12주 정도 배정을 받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은 11주를 배정을 받겠죠. 운이 아주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첨으로 받는다 그러면 13주까지 배정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뭐, 제 기준이니까 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주 필요 금액은 한 2,300만 원 정도. 네, 제가 최종 경쟁률이 한 3,380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의 맞았고, 한국 투자는 네, 일부 못 받는다고 네, 말씀드렸고,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금액도 29조.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제가 아까 전에 29조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평균 경쟁률은 388.90대 1. 네. 경쟁률이 마지막에 역전이 된걸 보면은, 네, 마지막에 1시간 사이에 청약이 네,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주요 IPO, 네, 증거금이죠. 네, SKIT가 81조 가장 많이 들어왔었고, SD바센이 32조, 카카오뱅크가 58조. 보면은 시중에 그냥저냥한 공모주는 좀 규모가 크다 그런 건한 30조 정도 들어오고, 소규모 코스닥 종목들, 네, 그러나 인기가 꽤 좋다는 거는 한 7조에서 8조 정도 돈이 들어오고, 에브리버처럼 조금 인기가 없다. 그런 건한 1조 정도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이런 오비거나 큐라클, 맥스트가 비슷한 6조에서 7조 정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요 정도 금액 증거금이 움직이고 있구나 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내 청약을 좀 참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예, 크래프톤이 얼마나 청약 증거금이 들어갈지 저도 정말 궁금하죠. 제 생각에 크래프트는 저는 뭐한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만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부천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안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거는 네 일단 1일차, 2일차 경쟁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보고 네 우리 사주 특히 우리 사주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